안녕하세요, 띠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교통사고로 뒷다리가 마비된 바동이 재활을 위한 후원 바자회가 열려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왜 굳이 바자회를 하냐면 바동이가 지금 재활치료를 주 2회 받고 있어요. 침도 맞고 초음파나 레이저 재활 마사지 해줄 수 있는 거는 다 하고 있는데 이게 한 번 받는데 2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태어난 지 2개월 만에 차에 밟혀서 하반신이 마비된 애한테 입양 갈 때까지는 할 수 있는 거 다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일을 벌려보았는데요. 사실은 바닥에 물건을 펼쳐놓고 동료처럼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일이 커져버리슈. 먼저 바자회 일정은 이번 주 일요일 1월 29일이고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열립니다. 추우니까 미리 와서 대기하지 마시고요. 위치는 서울 용산 한강진역 바로 앞에 있는 블루스퀘어인데요. 거대한 건물 오른쪽에 이렇게 빨간 현수막이 뿅 걸려있어요. 이쪽으로 계단 하나 내려오셔야 됩니다. 왼쪽에 큰 막 뮤지컬 포스터 있는 건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주차장이 있기는 한데 같은 건물에서 공연이 있대요. 그래서 만차일 걸로 예상을 하고요. 바로 옆에 한강진역 공영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에 대시면 되고 지금 입장 사전 등록을 받고 있는데 요 입장 사전 등록을 하시면은 바동이 스티커를 드리니까 미리미리 등록을 해주시고요. 이걸 하지 않으셔도 그냥 당일에 오고 싶으시면은 바로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토요일까지 가능하니까 댓글 링크에서 사전 등록 꼭 해주세요. 그러면은 바자회에 오면 무엇이 있느냐, 반려동물이 없는데 가도 되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당연히 강아지 고양이가 없어도 오셔도 됩니다. 전시, 다양한 부스들 그리고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기부되는 바자회 쇼핑이 가능합니다. 100여 명의 감자님들이 새 물건이나 아니면 새것 같은 물건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강아지, 고양이 용품뿐만 아니라 사람용 물건까지 뭐 전자제품부터 예쁜 그릇이나 컵, 인형이나 문구류 다 준비되어 있어요. 저희가 택배를 전부 다 까서 포장까지 해두었는데 정리하면서도 우리가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야. 여러분들이 구경할 거 없을까봐 다들 참았어요. 두 번째는 많은 브랜드에서 바동이 재활을 도와주시겠다고 후원 물품들을 잔뜩 보내주셨어요. 물론 실제로 판매하는 새 제품들이고요. 이 브랜드의 제품은 바자회 브랜드존에서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신 브랜드들은 펫띠아, 집에 가야 돼, 탄탄펫, 펫밀리언, 그리고 페피테일, 캐츠모리, 카모네코, 반려생활, 가나치모 캣페어, 블루타이거, 그리고 냥프레시, 티어라움, 양품점, 달진상회, 하운즈투스, 우프앤미아오, 꽃냥, 먼슬리 실버, 포블럭스, 쿠스캣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크리에이터 분들의 굿즈도 잔뜩 있어요. 마찬가지로 바동이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유명한 집사님들이나 핸드메이드 작가분들이 직접 만든 제품들을 보내주셨어요. 이 물건들도 크리에이터 존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크리에이터 라인업은 윤리리, 의리, 무지막지, 마늘, 리틀꼬모, 흑당이, 알밤, 할망, 오소리네 주먹밥 공장, 참치, 서울대 유기동물 동아리 꼬리, 디아망, 620 팩토리, 삼콩이네, 다흘, 홈스위놈, 스윗한, 꿈다락, 프린셀리, 장수경님, 감자님들이 아시는 크리에이터도 많을 거예요. 꼭 오셔가지고 굿즈들도 엄청 많이 있으니까 구경하러 오세요. 네 번째, 이 외에도 다양한 플리마켓 부스랑 카페가 준비되어 있어요. 앞서 말한 브랜드나 크리에이터 분들의 굿즈는 저희가 물품만 받아서 이분들은 직접 부스로 참여를 하시는 작가분들이세요. 마찬가지로 수익은 바동이 재활에 후원이 되는데 여기는 부스별로 후원율이 달라서 그 부분은 부스에 기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셀러분들은 누가사, 달러머, 고동상, 도라굿즈, 도젠 오프너, 김반장네, 바동이 구조해주신 소방감자님이세요. 아래 제작소, 양반양, 핸즈플레이, 빙이, 말랑콩떡, 지극히 하나, 꽃냥멍, 짜짜마리, 블랭크데이, 꼬랑꼬랑, 아도록, 오브진트, 라이트슬리브, 해피치즈캣, 발샘, 이렇게 셀러 라인업이 있고요. 게다가 2층에 오시면은 음료랑 디저트도 판매를 합니다. 편하게 쉴 수 있는 카페테리아가 넓게 준비되어 있고 짐도 보관할 수가 있어요. 구경하다가 쉬다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 행사장 2층에서 사진전이 열립니다. 바동이처럼 장애를 가졌지만 행복하게 좋은 가족을 만나서 잘 사는 동물 친구들의 사진들을 제보 받아서 전시할 예정이에요. 모두 감자님들의 반려동물이기도 하고 이 사진 50장이 너무 예쁘고 귀엽거든요. 오셔서 꼭꼭 보고 가시고 인스타에 인증도 많이 해주세요. 여섯 번째, 바동 네컷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행사장 2층에 오시면은 포토부스가 준비되어 있어요. 바동이 디자인으로 프레임 3종 중에서 하나를 골라 찍을 수 있고요. 무료 촬영이고 한 팀당 1회만 촬영이 가능합니다. 만약 필름이 소진되면은 일찍 마감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대망의 일곱 번째, 꼭 오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유기견 대안이 팬미팅이 열려요. 딱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바자회 내내 대안이가 행사장 안에 돌아다닐 거예요. 대안이가 2년 동안 입양을 가지 못하고 있어서 운명의 가족을 찾기 위해 특별히 건물 측의 허락을 받고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강아지를 입양할 예정이신 분은 대안이가 진짜 말 잘 듣는 갓기니까 꼭 오셔서 직접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참고하실 점은 겁이 많아서 딱 처음 본 사람에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 그냥 겁쟁이라서 그런 거니까 무시하시고 와 귀엽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기 전에 유의사항인데요. 되도록이면은 장바구니나 에코백을 꼭꼭 챙겨와주세요. 그리고 계좌이체만 가능합니다. 현금도 조금 가능하기는 한데 저희가 잔돈을 엄청 많이 갖고 있지가 않아서 되도록이면 계좌이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이들 악세사리나 옷도 많이 판매를 하는데 미리 애들 목둘레나 사이즈를 재오시거나 아니면은 입던 옷을 하나 가져오시면은 쇼핑하시기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애견 동반은 어려운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장에 오시는 스태프분들은 다들 도와주시겠다고 자원봉사로 오시는 분들이라서 혹시 저희가 막 전문 행사 인력처럼 착착착착 하지 못하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강대역 근처에 맛집도 많고 편집샵이나 놀 곳도 엄청 많거든요. 이 동네 놀러 간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슉 들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주 일요일에 만나기로 하고 저는 빨리 바둥이 파우치 만들러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일요일에 만나요. 안녕.